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더덕 순댓국 한상.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순댓국의 핵심은 국물 아니겠습니까? 국물 맛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다른 데랑 다르게 좀 여기만이 좀 맛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무려 12가지나 되는 한약재가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고요. 거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재료를 솔직하게 손님들에게 공개하면서 손님들의 신뢰를 받으며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있다죠. 확실히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이제 손님들이 눈으로 직접 무슨 약재들이 들어간지 확인을 하니까 많이 좋아들 하세요.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만큼은 손님들에게 알려준다는데 그만큼 떳떳하게 요리하고픈 다짐이기도 하다고요. 한약재 육수를 오랜 시간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동시에 돼지 특유의 잡내까지 잡아준다는데요. 약방 같네요. 이 작업이 끝난 후 400인분이나 되는 돼지 사골뼈를 듬뿍 넣어줘 함께 끓여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맛도 진하게. 자, 곧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비법. 뭔가를 건네봤더니 거침없이 넣기 시작하는데 아니 무슨 저 마법의 가루라도 되는 겁니까? 너 정체가 뭐니? 예, 할머니 때부터 사용해도 방식이라 정확합니다. 대를 이은 가문의 비법인 만큼 국물 전체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정성스레 저어주는 승부사. 그래서 저 이 재료가 뭔데 그리 뜸을 들이시는지. 무언가를 버무리듯 눌러주는 듯 알 수 없는 승부사의 행동. 드디어 드러난 재료의 정체는 바로 양파입니다. 그런데 양파. 그냥 양파가 아닌 찐 양파의 모습. 이 단맛으로 맛도 잡고 잡내도 잡는 겁니다. 양파를 일일이 쪄서 사용하게 되면 매운맛은 날아가고 단맛만 남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양파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5일간의 건조 과정을 거쳐오고 있답니다. 수분이 쭉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촉촉한 형태의 찐 양파가 갈색 모양의 건조 양파로 변신. 수분이 빠져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농축됐기 때문에 풍미는 깊어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데요. 가루로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허약했는데 그때부터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잔병 치레가 많아 몸이 허약했던 아들 승부사. 어머니는 아들 음식에 유난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다양한 재료 중 상황버섯에 대해 공부한 후 이를 순댓국에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다다랐다지요.